오늘 먹을 음식은 양식 먹방다리. 오늘의 주문 내역은 비프 박스 2개 그리고 쉬림프 토마토 스파게티 배달비 1,000원 해가지고 43,700원 되시겠습니다. 근데 나 쿠폰 1,000원 있어가지고 1,000원 할인받음. 근데 여러분들 저 이거 다 먹으면 배 찢어지거든요. 요거 박스 하나만 먹을 거예요. 저 많이 안 먹어요. 이거 박스 하나는 유리 씨 거. 유리 씨 조명 하나 안 켰다. 왠지 좀 시끄럽더라. 그렇지, 이제 좀 밝네. 우리 유리 씨가 이거 또 헛개수 무라 그래가지고 이거 헛개수 같이 무야겠다 이거. 아 여러분, 아 이거 아니 스파게티 이거 내일 아침에 먹으려 그랬는데 허허 이거 또 우리 시청자분들 바라시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을게요 그러면. 일단 밥부터 안 입? 어 마늘 튀긴 거 막 해놨나? 약간 그런 느낌 써? 삐리. 짜장 볶음밥 아니에요. 밥은 그 볶음밥 거기다 소고기 간장 베이스 소고기 짜장밥에다가 발사믹 식초 넣으면 좀 이런 맛 나겠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토마토 즙 와인 살짝 뿌린 느낌? 쉬면서도 그 토마토의 그런 느낌. 스파게티도 안 돼. 스파게티도 안 돼. 사실 오늘 스파게티 먹고 싶어서 양식 먹방 하기로 함. 뭔가 이 스파게티는 이게 생각보다 들어가는 재료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사 먹기 정말 아까운 음식인데 이상하게 이거 내가 오늘 사 먹고 싶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배달 시킴 띠리. 아 여러분들 흘린 거 주워 먹으면 괜찮아요. 아 왜 젓가락으로 먹는 거 안 되나요 혹시? 비빔국수 아니에요. 비빔국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파게티. 이거 서양국수. 한부 봐라 이거 죽는다 이거. 예. 띠링. 포크 가져올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야, 치즈 감자 진짜 맛있다 이거. 가지러 가기 전에 치즈 감자 한 입.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띠링. 서양 커트러리 세트 들고 왔다. 서양 커트러리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찍어가. 이렇게 김치 가져올라 그랬는데 김치 안 잘라놨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이런 날도 있어야지. 한 입 모바라 이마 이거 죽는다 이거. 띠링. 와, 대우 비주얼 미쳤다, 이거, 띠리! 아, 잠깐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보다 리액션을 많이 바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리액션 방송하는 거 어때요? 완전 부활은 좀 그렇고, 리액션 방송. 수금 방송 대놓고 풍을 빨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콘솔레도 안 입? 생일날 하자고요? 여러분들 생일날은 휴방해야죠. 저도 좀 생일에는 쉽시다. 맛있다. 아, 이게 아까 전엔 물론 볶음밥에 짜장밥 같다 하긴 했지만 맛있어요. 비싼 볶음밥 짜장밥 스테이크에 파스타 말아가지고. 근데 잠깐만 기분 탓인가? 몇 입 무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게 일단 확실한 것 같구만. 띠링. 배달 스파게티 양 개작음. 회원님 왜 이렇게 자극적이야. 좀 순하게 해주세요. 개작다뇨.
그 존나도 안 좋은 뜻이에요. 에, 그만하세요. 엄청 작다. 엄청. 안 빨았어요. 빨 뻔했다. 넣었다 뺐어요. 아, 양념 그대로 묻어 있잖아. 넣었다 뺐어요, 여러분들. 에. 다 안 넣었어요. 에, 조금만 넣었어요.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숨을 못 쉬겠네, 숨을 못 쉬겠어. 제 방송 선정적인 방송 아니에요. 이상 오지 말으세요. 먹방 아니냐 해요. 이상 오지 말으세요. 이제 이거 마늘빵도 좀 먹어볼까, 이거? 삐리! 감자도 되게 맛있음. 감자도, 야, 이게 치즈 발려있어서 그런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거. 이게, 그냥 치즈 소스만 얹은 건 아니고, 뭔가 새콤한 맛을 같이 섞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달달하면서 새콤한 거. 아, 여러분들, 아직 배 들찬 거 아니에요. 덜 먹었어요. 제 손 빨려고 하면 안 돼요. 닦았어요. 저는 배달 스파게티를 보통은 피자집. 피자집에서 피자 시키면서 같이 먹은 기억밖에 없어서 그런가? 이런 그 양식집에서 스파게티 자주 안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다. 오븐 스파게티보다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좋아. 어우, 맛있어. 아... 사실 오늘 돼지게티를 시킬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돼지게티 그 양 많잖아요. 근데 양이 생각보다 많아. 많이 먹으면은 힘들어요. 저 이제 사람답게 먹으려고요. 너무 들짐승같이 먹었어. 저 이제 조절 좀 하려고요. 들짐승 아니에요? 예상 오지 마세요. 아, 통풍은 아니고 이거면 배부를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15,900원, 스파게티가 19,000원, 둘이 합치면은 26,800원 정도 되는데, 역시 양식집 데이트 코스 음식 같은 느낌. 데이트할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 데이트 코스 음식이라서 그런가? 데이트 코스식은 끝나고 집에 와서 비빔밥까지 먹어야. 왠지 음식 너무 이쁘게 오더라.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데이트 끝나고 집에서 편하게 라면 바라세요? 응?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바른다 그러면은, 내가 이럴 때 보면 참 사람이 착해, 사람이. 라면 탄수화물 폭탄 아니에요. 건면으로 먹을 거예요. 건면은 살 안 쪄요. 건면은 괜찮아. 건면은 제로지. 스파이티 혹시 다 드신 거예요? 제가 좀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이런 멘트 날려주세요. 그러면은, 어머, 이 남자, 내가 먹던 것까지 다 먹어주다니! 이러면서 좋아해. 연락 두절까지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이고. 남길게요. 이런 자리에서 천박하게 다 먹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뭔데 이거? 코는 이거 건강이 좋다. 야, 소스가 요거 들어가지고 소화제도 소화제. 이건 나무 된다 이거.
근데 양이 좀 많네요. 남기겠습니다. 아 근데 고민되네. 아 잠깐만. 아 여러분들 라면까지 먹으면은 아, 그거 진짜 안 돼. 큰일 나. 내가 정신 차려버렸다. 이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먹겠습니다. 오늘의 쿠키 영상. 단백질 가득 에그 타르트 하나만 먹을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이거 양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먹으면은 큰일 나. 저게 단백질. 에그 몰라? 에그 계란 아니야 계란. 계란은 단백질. 에그 타르트 단백질 타르트. 아, 빵 단백질 아유 단백질 아유. 아 여러분들 물리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바라세요? 라면 먹방 바라세요? 우차. 아 여러분들 김치 바라세요 혹시? 아 여러분들 김치 바라세요? 한 입만 해. 김치 한 입만 먹어봐봐. 야 김치랑 먹으니까 죽는다 죽어 진짜. 라면 특 몇 입 먹으면 없음. 라면은 한 끼만 먹으면 다이어트인 것 같아. 이제 조절하려고요. 카메라도 말리네 이거. 아주까진 참겠습니다. 와. 진짜 내가 밥 해놨으면은 한 숟갈 정도 들고 왔을 텐데 안 해놨어 살았다. 밥통에 밥이 없네. 국물 먹은 거 아니에요. 국물 안에 있는 건데 먹은 거예요. 이상한 줄 알았어요. 내려놔. 숟가락 내려놔. 그만 먹어. 국물이 짜단 말이야. 나는 그만 이제 그만 놓고 스푼 마사하자. 우리 관리해야지. 그래야 오래다. 먹었!